뭉크는 자신의 작품인 생의 프리즈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생의 프리즈는 인생을 표현하는 작품들의 연작이다 라고 말을 하죠. 이 프리즈는 삶과 죽음과 사람에 관한 시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러한 일련의 연작, 이거를 몇 년을 그리냐 그러면 30년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사람의 거의 대부분의 작품을 자신은 생의 프리즈다라고 말을 하죠. 그렇다면 이 사람의 그림에는 뭐가 들어가 있겠어요? 인간의 생로병사와 인간의 탄생과 죽음까지의 내용들이 그렇게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런 것들로 대표적인 작품들이 뭐냐 그러면 바로 이러한 작품이죠. 제목부터가 뭐예요? 인생의 내식입니다. 몇 명이 들어가 있죠?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있죠? 인생의 내식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로 하면서 이 그림 참, 저는 문구 참 좋아합니다. 일단 색깔도 좋고 다 그런데 근데 사람만 이렇게 네 명 그려놓는 것도 중요한데 근데 그림이 어떻게, 배경이 뭐가, 어디에 있죠 이 사람이? 길에 있죠. 길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정이죠. 생의 여정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가는데 거꾸로 만약에 여기 노년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것은 뭐가 됩니까? 그것은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의 뭐 그런 식이 되는 것이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인생의 여정을 표현하는 작품들이 저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탄생부터 그러한 성장 과정을 표현하는데 유년기에서 성장하면 그 다음에 거치는 시기가 뭐죠? 그래서 제가 방금 제가 막 내 안에 무슨 시뻘건 게 있어갖고 막 미칠 것 같고 막 그랬던 시기를 우리말로 뭐라고 하죠? 중2병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춘기 시기가 오게 되죠. 그러한 시기가 바로 이런 식으로 사춘기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여동생을 모델로 해서 그림을 그린 것도 있죠. 근데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1893년이죠.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뭉크가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뭐냐 그러면요. 이 그림 펠리시앙 롭스의 그림 아니냐라는 비판? 펠리시앙 롭스의 그림이 아니냐라는 그 약간 논란이 많았습니다. 펠리시앙 롭스의 그림이 아니냐라고 물어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면 펠리시앙 롭스라는 사람은 데빌 페인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악마의 화가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악마적인 그림들 많이 그리거든요. 악마주의자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 프랑스 화가인데 그 사람이 그린 것 중에서 이러한 그림이 있거든요. 똑같죠. 무척 똑같죠. 여기 마치 뒤에 있는 이러한 그림자적인 요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어서 펠리시앙 롭스의 그림과 그걸 보고 그린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데 왜냐? 1882년이죠. 1893년이죠. 나중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뭉크가 뭐라고 말을 할까요? 뭐라고 말을 하냐? 야, 그거 내 그림 이거는 지금 1893년이지만 실제 판본은 원래 처음에 그린 것 이거 소실돼서 없고 이거 나중에 다시 그린 것이지 원래 그린 것은 나는 1882년 전에 그렸다라고 우깁니다. 근데 증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되는 그림들이 바로 저 사춘기라는 그림이고 그런 그림들이 지금 보시는 이러한 드로잉이나 이런 것들에도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죠. 그런데 이 작품들을 보시면은 앞서 잠깐 말씀드렸죠. 이 작품에도 보시면 소녀도 소녀지만 뭐가 눈에 띄시죠? 뭐가 더 인상 깊습니까? 어떤 부분이 인상 깊죠? 일단 지금 보시면 이 소녀가 앉아있는 포즈가 있죠. 포즈가 어떻죠? 상당히 방어적이죠. 방어적이고 상당히 두려움에 떠는 어떠한 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표정인데 어떤 것에 두려움을 떠는 걸까요? 그런 것들이 형상화된 게 지금 보시면 그림자 이러한 어둠의 요소들 그게 죽음이라든가 아무래도 이 사춘기라는 것에 저는 뭐 저는 당연히 남자니까 경험해보지 않았겠죠. 근데 어떠한 초경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나타나게 되는 죽음의 그러한 공포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표현한 그림이 저런 것인데 그래서 이 뭉크의 그림에는 항상 어떤 공포적인 요소들이라든가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느냐 그림자로 표현이 잘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초상화를 그린 그림, 이 그림 역시도 이 그림자, 이거 사실 그림도 그림인데, 와, 이건 참, 제목도 멋있지 않습니까? 지옥의 초상화입니다. 이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아, 이거 진짜 감탄스러운 것 같아요. 저 뭉크의 그림 중에서 사실 스크린보다 저는 이거를 더 좋아하거든요. 이런 그림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중2병적인 성향들이 좀 있는 겁니다. 이거 좀 그런데, 여하간. 보시면 이 그림자 같은 요소들이 이 그림에서 중요한 것은 이 얼굴도 얼굴이지만 그 그림자적 표현이죠. 그래서 뭉크는 자신의 그림에 있어서 그림자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나는 내 그림자가 두렵다. 불을 켜자 갑자기 내 그림자가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벽의 절반을 덮고 결국 천장에 이른다. 스토브 위에 걸린 큰 거울 속에서 나를 발견한다. 유령과 같은 얼굴을 나는 죽은 자들을 데리고 살아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림자가 뭘로 투영이 되는 거예요? 죽음에 관련된 투영. 죽은 자들이 누굴까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가족들이나 그 지인들의 어떤 죽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그림자와 이거 진짜 마치 무슨 저승사자 같은 느낌이죠. 저승사자가 오는 것 같은 느낌의 어떤 그림자적 요소들인가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걸 뭐라고 번역할까요? 데스 스트럭을 발버둥 치는 죽음에 대한 저항 뭐 아무튼 그 저항 발버둥 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게 죽어가는 사람과 그 기도하는 사람 뒤에 있는 이러한 그림자적인 것들이 그림에 항상 등장하고 그런 것들은 이 뭉크의 스스로의 죽음과 지인의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도 뭐죠? 요즘에 제가 이건 일부러 그냥 갖고 왔습니다. 요즘에 코로나인데 코로나 이전에 스페인 독감에 걸린 뭉크가 자신의 자화상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목전에 둔 상태였어요, 이때. 그래서 자기의 자화상을 저렇게 그린 것인데 뭉크는 저기에서 치료가 됩니다. 치료가 돼서 다시 원상복귀 되는데 그러한 모습들이 이렇게 그림에 등장하고 실제로 이 사람의 그림에 보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많이 그려집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이 자기를 투영한 거예요. 여기 보면 살인 현장입니다. 제목이 뭐죠? 마라의 죽음이죠. 마라의 죽음이라는 그림은 원래 어떤 그림이 유명하죠? 누구의 그림이 유명하죠? 다비드의 그림이 유명한데 이거 사실상 다비드의 그림이 유명해서 그렇지 마라의 죽음은 정말로 여러 번 그려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마라의 죽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마라의 죽음 여기는 누가 없죠? 살인자가 없죠. 뭐 이 정치적 목적 때문이죠. 이러한 마라의 죽음들이 뭐 다비드도 있지만 폴 자크 에메라든가 그리고 조제프 위치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작품들이 이 마라의 죽음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뭉크는 이 마라의 죽음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마라의 죽음을 그리게 되는데 왜 마라의 죽음을 그리게 되냐 그러면 이 사람이 실제로 마라처럼 죽을 뻔했거든요. 여자에게. 그 독일로 갔죠. 독일로 갔다가 나중에 또 오슬로로 잠깐 돌아가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서 또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여자가 뭉크를 만날 때마다 결혼하자고 조릅니다. 그러니까 뭉크가 싫다고 하거든요. 그냥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뭘 하냐 그러면 뭉크에게 총을 쏩니다. 실제로 뭉크가 맞습니다. 근데 맞는데 손가락을 손을 맞거든요. 그래서 손이 뚫립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은 게 이 마라의 죽음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림에는 항상 그 자신의 죽음과 이러한 죽음적 요소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또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뭉크에게 있어서 그 심연에 들어차 있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죽음에 대한 어떤 모티브들이 그런 것들을 프로이트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다르게 해석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약간 그 앤디 워홀과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앤디 워홀의 그림을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마릴린 먼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다른 작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죽은 모습들, 자동차 사고 나거나 혹은 전기 사형 의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이 정신분석학적으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오토마톤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토마톤. 오토마톤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워홀이 그대로 말을 하거든요. 무서운 것을 계속 보게 되면 그것이 더 이상 무섭지 않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신의 어떤 상처나 공포나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혹시 랑종 보셨습니까? 랑종?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보고 진짜 저 너무 멀미해가지고 멀미약 사 먹을 정도였는데 무서운 영화를 일단 보고 싶어 하죠. 인간이기 때문에 보고 싶어 하게 되는 어떤 궁금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무서운 것들도 두 번 보면 별로 안 무섭잖아요. 세 번 보면 더 안 무섭고 더 안 무섭고 더 안 무섭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상처나 특히 외상, 그러니까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행위를 오토마톤이라고 합니다. 그걸 반복함으로써 뭘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한 공포감이나 이런 것들을 없애가는 것. 그런 것들을 정신분석학에서 오토마톤이라고 그러는데 앤디 워홀의 그러한 전기의자라든가 저 사고 나서 죽은 사람들이 죽어있는 모습들이라든가 이런 모습들을 앤디 워홀은 어떻게 하죠? 실크스크린 계속 반복하죠.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요거 때문이다 라고 정신분석에서는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앤디 워홀의 작품은요. 한쪽으로는 시뮬라크르
르로 해석하는 방식이 있고요. 한쪽으로는 이렇게 해석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시뮬라크르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이 형식적인 방식이라면 이쪽은 뭐예요? 내용적인 방식이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뭉크를 설명드리면서 이러한 죽음에 대한 모티브들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도 이런 걸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랬죠. 이렇게 해석하는 것들이 바로 이 표현주의적이고 프로이트적이고 할포스터적으로 해석하는 뭉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들의 해석들이 뭉크에 있고 이러한 뭉크의 그림들은 그러므로 초기에 생애 프리즈에 나오는 초기 작품들도 그러한 죽음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그 초창기 작품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달빛이라는 작품인데 이러한 달빛은 지금 보시면 진짜 저 이 작품 진짜 좋더라고요. 저만 좋아한 건가? 좀 뭔가 좀 이쁘지 않습니까? 이쁘다. 이쁘다라고 하긴 좀 그렇죠. 야. 그 고요하면서도 적막하고 똑같은 말이구나. 그런 느낌들이 이렇게 그림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데서도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고 적막한 이런 것들로 고독과 외로움과 이런 것들과 함께 죽음을 표현하는 것들이 이러한 그림으로 시작된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울리히 비쇼프 같은 미술사가입니다. 이 사람도 이 생애 프리즈에 나오는 그러한 달빛이나 이런 작품을 보고 구도면에서는 수평축과 수직축이 사용되었으며 주제면에서는 생애 프리즈의 중심 주제가 된 외로움과 슬픔, 존재론적 불안에 대한 깊은 천착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외로움과 슬픔, 존재론적 불안 느껴지십니까? 근데 진짜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해석하는 방식으로서 뭉크를 해석하는 또 하나의 방식이 있습니다. 융의 심리학으로 그 뭉크의 그림을 해석하는 방식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융이나 그리고 그의 학파가 한 이야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 쿠퍼라든가 프라이 같은 케이스는 다 융의 학파입니다. 십자가의 수직선은 하늘, 영지, 적극성, 능동, 남성성을 나타내며 수평선은 땅, 이성, 속, 어쩌고저쩌고저쩌고를 나타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러한 그림들은 뭐라고 하느냐? 상징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상징주의와 표현주의는 따로 떼어놓기가 조금 힘듭니다. 특히 상징주의는 누가 가장 대표적일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표현주의가 시작됐다고 그랬죠. 모로죠. 구스타프 모로의 화실에서 시작이 된 상징주의적인 요소들로 해석을 하는 것인데 그 상징주의적인 해석이 융 및 프로이트 학파의 이론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형은 십자가 말하는 겁니다. 육체와 정신, 하늘과 대지. 하늘은 이거죠. 대지 이겁니다. 과거와 미래, 나 개인과 공동체 사이를 펼쳐놓은 것으로서 인간은 십자형이 지니는, 십자가형이 지니는 이러한 다양성을 조절하고 그게 대립을 수긍하기 위하여 극들 간의 긴장 속에서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며 그러한 극을 의미 있게 연결함으로써 인간의 목적인 자기를 발견하게 된다. 뭐, 어렵게 뭐 이렇쿵저렇쿵 설명한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러한 것들로 뭉크의 그림들을 해석하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 미카엘 그린발트의 그러한 해석 이론입니다. 그래서 공간 도식과 상징이라는 것인데 이걸로 이게 융 이론입니다. 융의 상징적 체계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것인데 십자죠. 기본적으로 십자가를 놔서 내면을 구분하고 거기에 있어서 각 방향마다 상징하는 바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잘 보시면 가운데가 자기중심적인 경향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뭐죠? 원초적 상태, 퇴행, 유아기적 고착이죠. 이쪽으로 가는 요소들이 시작, 뭐 원천, 근원, 뭐 그 한마디로 죽음 같은 겁니다. 그 심연이죠, 심연. 이런 것이 이쪽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보시면 뭉크의 그림에도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뭉크의 그림에 이렇게 나눠서 봤을 때 자기가 가운데 있는데 밑으로 가면 팔과 뼈가 있는 자와 뼈가 있죠. 죽음이나 이런 것들로 가는 것. 무의식, 무의식에 뭐가 있죠? 이 사람에게는? 죽음에 관련된 무의식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하거나 혹은 이러한 마돈나 그림도 잠깐 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나눴을 때 여기 보면 퇴행. 그래서 여기 뭐가 있죠? 태아 같은 게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근데 이 방식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것이에요? 형식이 아니라 내용적 측면의 이야기들이고 이런 것들이 뭉크를 해석하는 또 다른 방식이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로 가장 대표적인 뭉크의 그림이 지금 보시는 바로 이 절규라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 대한 어떠한 해석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조금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하고 잠깐만 쉬도록 하겠습니다.